자, 설명충 모드인데 20승천이기도 하고 딱히 클리어할 자신이 없어요. 평소에도 제가 그렇게 승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게임을 좀 대충 했단 말이지. 그왜 맨날 서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은 아마 논스톱으로 20승천을 아마 클리어 할 때까지 하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드네요. 자, 받을 카드 선택. 100골드 획득. 이기 카드 선택. 보통 위에 것들이 리스크 없이 그냥 이득이고, 밑으로 가면은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번째는 저는 안 골라요. 예, 특히 아이언클래드는 기본이 우리 너무 좋잖아. 100골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길 찾는 것부터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일단은 물음표 많은 쪽이 좋아요. 예, 뭐 지나치게 많으면은 또 해가 될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물음표 많은 쪽이죠. 그리고 엘리트를 잡기 전에 불 하나라도 보고 강화라도 할수 있는 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1층 엘리트는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1층에서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100원 받았으니까 여기 가서 카드를 집고 강화를 하고 엘리트를 잡고 물음표를 갔다가 여기 불을 더 보든가 아니면 엘리트를 더 보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대님 반갑습니다. 턱벌레야 뭐 그냥 놔두면 점점 세지는 적이지만 그냥 방어도 따라가면서 아이고 수비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그냥 방어해주고 때려주면 되는 거라서. 턱벌레는 핸드 잘안 잡히면은 피가 좀 많이 깎이죠. 혈안 대검 진화. 네, 대검은 확실히 좀 불확실한 선택인 게 기본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힘이 없으면 너무 약해. 진화는 파워카드 중에 이제 상태 이상 넣는 애들이 일반 몹이나 엘리트 몹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리턴을 얻을 수 있는 거는 혈안일 것 같네요. 2코스트 공격 카드도 있고 일단 5장이 잡혔을 때 어떻게든 핸드 4장을 다쓸수 있는 게 혈안이니까 저 망할 골칫거리만 빼면요. 자, 상점. 격돌 폼타 흘려보내기 약점 분석 무감각. 뭐 일단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 좀 지우고 싶네요. 제가 좀 지우는 걸 좋아해서. 타격 먼저 지우냐, 수비 먼저 지우냐, 이렇게 말이 있던데, 저는 일단 공격 카드를 많이 집는 편이라서 타격 먼저 지웁니다. 여기서 집을 만한 게 이제 당장의 공격 딜이 더 올라가는 폰멜 타격을 먼저 집고, 게임 레나님, 노네이버님 반갑습니다. 무감각은 굉장히 좋은 파워 카드지만 지금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니죠. 약점 분석을 짚고 덱을 저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난하게 흘려보내기를 짚거나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약점 분석을 하나 짚고 갈게요. 무쇠 카드 방금 뭐였지?
철파 이중 타격. 지금 엘리트를 세 마리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약간 고민인데. 그럴 때 철의 파동이 좋아요. 저거 라가블린 잡을 때나 그 옆에 있는 귀족 그렘린이라든가. 다들 도움이 됩니다. 허니 초코님 반갑습니다. 잠복한테 최대한 안 맞는 게 좋죠. 전장 사열 천둥이네요. 일단 전체 공격할 수 있는 천둥이 제일 나아 보이네요. 여기서는 뭘 강화해야 될까? 일단 당장 엘리트를 잡으러 갈 거기 때문에 공격 카드를 강화하거나 약점 분석을 강화하거나 하고 싶네요. 철파가 제일 체력 관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철의 파동은 핸드에 잡혔을 때안쓸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보스들이 아니라 엘리트들이고. 다음 턴에 약점 분석 철파가 잡혀 있으니까 이번 턴에 깨웁시다. 약점 분석을 쓰고. 철파. 여기서 두번더 때리냐 아니면은 수비를 하냐 정도가 있겠는데 지금 딜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때리는 게 낫겠네요. 다음 턴에는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감시병 진화 무관감. 보스 뭐야? 보스가 저거 슬라임이나 육각령이었으면 진화를 집었을 텐데 지금은 진화가 아무런 도움이 안될것 같네요. 그럼 일단 안 넣고 감시병은 지금 소멸시킬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옮기겠습니다. 네, 무감각도 같은 이유에서요. 비포션을 미리 먹었으면은 그냥 이득을 봤을 텐데. 전등. 구슬주머니 나네요. 구슬주머니에 전등까지. 얘네들은 구슬주머니 안 먹는데. 보초기는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애를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체력 낮은 애를 먼저 때리는 게 일반적이죠. 아까 집었던 철의 파동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13딜. 수비할게요. 공개적 닉네임이 반갑습니다. 세머항 파워카드를 쓸 때마다 체력을 2회복시켜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죠. 어둠의 포 기회만 과쳐지면은 굉장히 강한 카드인데 지금 소멸 카드도 전혀 없고 해서 소용돌이랑 혈류가 나네요. 지금 약점 분석으로 힘을 올려서 소용돌이로 때리는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겠지만 지금 수비 카드가 워낙에 없는 상황이고 딱히 소용돌이가 없어도 될것 같네요.
수비 카드를 먼저 좀 챙기고 싶네요. 약화. 이제 새 못 떨어뜨림. 연타. 지금 약점 분석이랑 굉장히 효율이 좋죠. 금속화도 가져가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방어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금속화를 들고 갈게요. 연타가 굉장히 땡기는 선택지긴 한데. 수비 카드가 너무 없어. 세머리 항아리의 효과까지 받을 수 있죠? 죽겠네. 1층에서 스킬 카드를 너무 많이 집으면은 방금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수비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흘려보내기를 넣겠습니다. 저 보스 자체가 혼자서 세지는 보스도 아니라서 천천히 약점 분석 돌리면서 매턴 그 변신 타이밍마다 변신만 잘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천둥. 시원. 요거는 수비합시다. 유물 상태는 되게 양호하네요. 붉은 해골 힘 3 증가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스전을 할 때 힘 배율 카드가 없어서 좀 많이 약할 것 같아서 이중 타격도 괜찮은 선택지인 것처럼 보이네요. 붉은 해골 효과도 받을 거고 약점 분석에다가 아까 연타가 아마 더 좋은 선택이었겠지만 금속화 집내라고 못 집었죠. 자, 상점. 아까 소용돌이 집었으면은 케미컬 X 집고 재미 좀 봤겠는데. 화염 장벽도 있고 바라도 나네요. 어떡하지? 화염 장벽이 이 보스를 잡을 때나 다음 층에서나 다 활용하기 좋아 보이거든요. 마침 할인도 하고 있고. 여기 보스가 연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적이고. 화염 장벽을 짓고 수비를 지우겠습니다. 강화해야 될 카드가 엄청나게 많어. 발화도 집으면 좋겠지만 지금 강화할 카드가 너무 많거든요. 약본이 있어서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카즈모다님 반갑습니다. 지속적인 방어력을 얻기 위해 금속화를 강화하거나
변신하는 거 빨리빨리 털어주려면 강타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니면은 화염 장벽을 강화해서 방어만 하는 식으로든가. 아무튼 보스전은 수비를 계속 단단히 하면서 약점 분석을 꾸준히 돌리는 식으로 플레이할 것 같아요. 지금 굳이 분열을 안 시키고 다음 턴에 카드 쓰면서 변신을 풀고 싶은데 되게 조금 애매하네요. 타격 하나가 잡히면은 풀수 없는 상황인데 웬만해서는 공격 카드가 두 개가 잡힐 것 같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약점 분석도 쓸수 있었고 적당히 넘어왔는데 수비 카드가 안 잡혔네요. 평소의 첨탑입니다. 3방어도를 얻는 게더 좋으려나? 3공격력이 날려나? 여기서는 방어를 하겠습니다. 이제 힘은 충분히 세진 것 같아요. 혈안도 이제 빼고. 이번 턴만 무사히 수비하면은 거의 다한것 같네요. 피포션. 이거 꼴랑 7밖에 안 차잖아. 정수가 더 낫지 않을까? 연사, 악마의 영상, 발굴. 지금 약점 분석이 지속적으로 힘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마의 영상처럼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죠. 나중에 가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카드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발굴은 나중에 혈안을 강화해서 혈안을 뽑아서 다시 쓰던가 소멸 덱 쪽으로 진행을 할때쓸수 있겠죠. 연사를 짚고 0코스트 카드들이랑 같이 쓰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네요. 지금 당장 쓸수 있는 카드들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니면은 혈안을 강화해서 악마의 영상을 억지로라도 쓰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속화 화염 장벽 흘려보내기 철의파동처럼 지금 방어력을 꽤나 챙기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들을 짚고 악마의 형상을 쓰는 것도 나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주, 고통의 표식, 현자의 돌. 뭐가 나을까? 아무튼 코스튬은 짚고 가야겠어요.
지금 되게 고코스트 카드들이 꽤나 많은 상황인데, 고통의 표식으로 드로우에 조금 방해를 받더라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악마의 형상이 굉장히 드로우를 적게 봐도 높은 효율을 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고통의 표식을 집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의 돌은 지금처럼 많은 턴을 봐야 되는 덱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소주는 옆에 있는 고통의 표식보다는 메리트가 덜할 것 같아요. 목표라는 덱은 없어요. 주는 대로 써야 되는 게임인데. 지금 덱에서 드로우만, 아니,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아까 연타처럼 힘을 올렸을 때 빠르게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카드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 외에 당장 방어할 수 있는 카드들은 흘려보내기, 화염장벽 이런 것들이라서 강화를 할수 있게 불을 좀 보겠습니다. 이너라이트님 과일로 감사합니다. 여기 불 위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머금 같은 것도 괜찮죠. 힘이 완전히 안 올라왔을 때에도 빠르게 전투를 끝낼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카드들이 좀 필요합니다. 악마의 형상이 되게 늦게 잡혔죠. 이런 상황이 안 오게 하려면은 드로우 카드를 빨리 덱에 채워 넣는 게 중요하겠죠. 아우씨. 지금 같은 상황에 굉장히 괜찮은 카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화염장벽이. 악마의 형상을 쓰고 그 나머지 시간을 버텨줄 카드. 전투 장비가 지금 상황에서 좋은 카드라고 생각은 되는데 고통의 표식을 집은 상황이라서 조금 꺼려지네요. 재물이나 전투 장비 같은 카드가 있으면은 아니 전투 체면 같은 카드가 있으면 전투 장비가 더 나아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4코스트인 상태라서 녹아내리나요? 굉장히 좋네요. 지금 상태에서 해시계는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드로우 카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화염 장벽. 공짜로 먹었네요. 파괴 같은 카드로 지금 고코스트 많은 덱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 보여요. 물론 약점 분석처럼 조금 타면 곤란한 카드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될게 파괴가 강화가 가능한가? 포멜 타격으로 드로우를 챙길 수도 있겠지만
폰멜 타격이라. 있는 폰멜 타격을 강화하는 게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강화를 지금 3번 정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악마의 형상을 강화해야 되고, 지금 녹아내린 알 덕분에 공격 카드는 강화할 필요가 없었죠. 굳이 포멜 타격이 한 장 있기 때문에 안 넣고 갈게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지금, 아, 저거 잡아야겠다. 악마의 형상이 이렇게 잡힐 때 너무 힘들죠. 약점 분석이라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넘길게요. 지금은 악마의 형상을 빨리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웬만하면은 카드를 안 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점 분석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악마의 형상 없이도 충분히 약점 분석을 통해 힘이 올라가고 있죠. 화염 포션. 힘 배율 높은 부메랑 칼날이 드디어 나왔네요. 제널님 반갑습니다. 부메랑 칼날을 통해서 빠르게 적을 처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마리 나올 때 너무 효과가 불확실해. 그래도 부메랑 칼날이 딜을 더 넣어준 덕분에 방금 처리를 할 수 있었죠. 이제 악마의 형상을 썼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는 잡은 거나 다름이 없죠. 아씨. 파괴가 아까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플러스 카드로 당당히 나오네요. 지금 코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강화는 아까 부족했던 드로우를 챙겨줄 폰멜 타격이나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고코스트이기 때문에 혈안을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화염 장벽 흘려보내기를 강화해서 체력 소모를 더 줄이는 방법이 있겠네요. 악마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적어요. 아우씨. 그지 같은 이벤트. 첫 턴에 주머니를 통해서 힘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악마의 형상을 쓰고 포션을 쓸지
타격으로 처리할지 이게 약간 고민이 드네요. 두 번째 선택지에서 도망을 치고 여기서는 악마의 영상을 쓸게요. 이거 보상 자체는 좋아요. 덱 자체가 스킬 카드를 많이 쓰는 덱이기 때문에 탈출을 좀 하겠습니다. 공격 카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첫 턴에 악마화가 잡힌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악마의 영성이 상위 첫 턴에 잡힌 거는 굉장히 좋네요. 수비까지 겁쟁이. 무감각 무장해제. 지금처럼 오래 버텨야 하는 덱에서 무장해제가 확실히 큰 도움이 되죠. 화형 전투 장비 전투의 함성 발화. 여기서는 쓸모없는 카드를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더 필요한 역할이 있는 카드가 없어요. 만약에 전투 최면 같은 카드가 나왔다면 집었겠죠? 심호흡 회식에도 노력을 많이 하긴 하겠네요. 신속 포션. 무장해제 정도 강화할 만하겠죠? 아니면 화염 장벽이나?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까 이 덱이? 전체 공격이 부실한 덱이라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개노삼? 보스전 대비해서 체력을 남겨놓읍시다. 아씨. 내 화염 장벽. 여기다가 딜 누적을 해도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이제 해골 발동되면서 핸드가 왜 이렇게 꼬이냐. 완전 꼬인다. 공격 카드 몇 장만 더 잡으면.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포션 뺄 줄은 몰랐는데.
전투 체면 기다리던 카드가 드디어 나왔네요. 빠르게 악마화를 쓰고 버티는 게이 덱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힘 배율 높은 카드가 부메랑 칼날밖에 없죠. 그래서 게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틸 체력을 좀. 굉장히 좋네요. 악마의 영상이 사턴에 나온 건. 횃불머리들을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부메랑 칼날이 타면 안 되니까. 파괴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넌 나의 것이다. 이제 슬슬 강타를 넣고 첫 턴에 악마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게임이 풀어져 나가죠. 과연? 악마의 영상이 빨리 안 나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사신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사신을 통해서 충분히 체력 관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드를 웬만큼 다 집었고 사신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부서진 왕관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웬만한 카드는 다 집었기 때문에 힘 배율 높은 카드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거는 왕관을 집어도 충분히 노려볼 만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웬만큼 얻을 건다 얻었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전투하지 않고 염주를 활용해서 물음표를 통해서 최대한 체력을 보존한 채로 보스에 도달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기 물음표가 많이 있죠. 상점에서 쓸모없는 카드들을 제거하고 강화도 할수 있는 이쪽 길이 제일 좋아 보여요. 상점에서 힘 배율 높은 카드 얻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두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제일 편하겠지만, 그게 없는 상황이면은, 하나를 빠르게, 아이고, 진짜. 처리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돼. 공략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4뎀. 그냥 게임하는 겁니다. 사신을 지금 쓸지 기다릴지. 일단 덱이 20장 정도면은 사신을 다시 뽑아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신을 지금 쓰지 않고 넘기겠습니다. 지금 잃어버리는 체력들은
사신을 통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어우씨. 야! 타겟 쓰지 말걸. 천둥 왜 이렇게 세? 여기서 사신을 쓰고. 와우. 변화시킵니다. 타격도 수비도 다 필요가 없죠.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더 빨리 악마의 영상을 쓸 확률이 늘어나서. 아니 뭐 좋은 상황이긴 하네요. 근데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림이 나와서. 네, 뭐 상황 자체는 좋아요. 방금 전에 안 때렸으면은 더 많은 체력 회복했겠는데. 여기서 3장의 보상을 획득해서 전략의 천재 같은 거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체력을 사신이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공격? 정신공격? 심호흡. 심호흡이 해시계를 통해서 코스트를 얻을 수 있죠. 왕관이라서 이게 그렇게 막 좋은 선택은 아니었네요. 심호흡으로 코스트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점을 두 개를 볼 생각인데 골드를 얻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죽는 거 아니야? 악마의 형상 써야 되니까 심호흡을 쓰면 안 되고. 죽겠니? 약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턴엔 좀 쉬어가고. 악마의 형상만 빨리 나왔으면 별로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악마의 영상이 한참 뒤에 나왔잖아. 54힐. 그래도 사신 덕분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안 나오네요. 킬각이었잖아. 병 속의 번개에다가 전투 체면을 넣는 게 굉장히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일단 카드를 먼저 보고. 짠. 카드 지우는 거 150골드입니다. 지금 힘 배율 높은 카드인 부메랑 칼날을 넣는 것도 괜찮은 판단인 것 같기는 해요. 대혼란이요? 너무 코스트가 비싼데.
여기서 부메랑 칼날을 싸고 부메랑 칼날을 사야 될까? 첨탑을 한층 오를 때마다 12골드를 얻는 유물입니다. 빠르게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부메랑 칼날을 넣고 타격을 제거하겠습니다. 악마의 형상이 마침 두 개가 됐으니까 두개다 강화를 하고 빨리 뽑을 수 있도록 전투 체면을 강화하겠습니다. 분노 같은 카드도 덱을 한번 돌렸을 때부터 빠르게 데미지를 늘려줄 수 있는 카드고, 지금 코스트가 5코스트이기 때문에 폼멜 타격 같은 카드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니면 코스트가 모자랄 걸 대비해서 에너지 포션이나 재생 포션까지는 필요 없어 보이고, 이도류는 사신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겠죠. 이도류를 하나 쓰겠습니다. 타격 제거. 완전 좋은 이벤트죠. 강화를 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해 보이고요. 여기서 건강하다를 하고, 여기서 강화를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사신을 여기서 쓰면 되니까 보스 전투가 낫겠네요. 여기서 사신을 통해서 체력을 끝까지 회복을 하고 넘어갑시다. 사신을 통해서 충분히 체력을 끝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약 걸어주고. 최대 체력까지 회복. 유빈이 반갑습니다. 전경기 정말 쓸모없는 유물 나왔죠? 대검! 부메랑 칼날이 두 장인 상황에서 대검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부메랑 칼날로 충분히 데미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거, 개꿀, 개이득. 너무나 이득이었다. 폼멜 타격이 지금 한장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여기서 심호흡을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드롤 더 보고 에너지까지 챙길 수 있는 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이게 악마화가 나오기 전에 심호흡이 나오면은 또 도움이 안 되죠.
그래도 괜찮은 판단인 것처럼 보여요. 하이랜더는 부칼, 화장, 악마가 다 힘든 상황이죠. 드로우를 보고 악마의 영상이 첫 턴에 나왔네요. 이거 이도리 악마의 영상이도 되겠네. 네, 헛소리 하지 말고 한 게임 하실까? 약분 화염장 작은 광신자들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가로신님 오늘은 디펙. 아니 블루리스님 홍감사합니다. 어제도 했을 텐데 아마. 악마의 영상을 하나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한테 무장해제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졌네요. 여기서 도박꾼의 영액을 쓰고 무장해제랑 화염장벽을 통해서 수비하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오우야, 너무 아프다. 사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와, 카카랑 힘 배틀. 힘 배틀. 사신 언제 오냐? 사신이 이제 나올 것 같네요. 이번 턴에 강타 사신을 다 쓸까? 이번 턴에 사실 강타는 다음 턴에 써도 되긴 하지. 파괴가 강타나 부칼인데 치약 포션을 여기서 써야 되나? 파괴로 강타를 노려볼까? 그러다가 부칼 타면 어떡하지? 근데 다음 2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지금 씁시다. 금속화 이도류가 답이다. 네, 도노데카한테는 취약 걸기가 힘들겠죠. 대신에 여기서는 금속화를 쓸수 있고, 아, 이거 화염장벽 다 빠졌네. 심호흡 나네요. 악마의 형상도 나오고. 도누 먼저 잡는 거를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신 빠질 뻔했네. 사신 복사한 거는 정말 좋네요.
어차피 이도류는 사신 복사하려고 넣은 거기 때문에 저게 탄다고 해서 별로 손해볼 것도 없고. 이제 조금만 버티고 사신까지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수비하는 게 낫겠죠. 악마의 영상 쓰는 것보다는. 아닌가. 안전하게 수비하는 게 나아 보여요. 화염 장벽. 천둥. 부메랑 칼날. 클리어했네요. 한 턴만에 클리어할 줄 몰랐는데, 첫 회에 클리어할 줄 몰랐는데. 어거지로 불피로 클리어했네요. 이래도 악마의 영상이 아닙니까? 1700점밖에 안 됐네. 아무튼 초반부에서 악마의 영상이 나오면서 다른 스킬 카드의 조합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무감각 소멸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고 악마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끝까지 풀어갈 파워가 나와서 그 뒤에 있는 이제 수비 카드랑 힘 배율 높은 카드를 집으면서 그 뒤에는 되게 쉽게 풀어나가죠. 이 덱에서 이제 모자란 거는 드루랑 에너지가 굉장히 모자란데, 그래서 3층에서는 딱히 그 전투를 안 했어요. 굳이 더 얻어야 할 카드가 적었기 때문에. 물론 재물 같은 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드로우랑 고스트가 확보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엘리트를 잡으면서 고득점을 더 노릴 수 있었겠죠. 유물 자체도 잘 나와줬어요. 악마의 영상을 쓰기 가장 꺼려지는 이유가 3코스트인 것 때문인데, 코스트 유물과 해시계가 일을 해주면서 코스트의 여유가 많이 생겨서 그만큼 악마의 영상을 쓰기 편했어요.